인천? 와, 인천 쫀마. 너무. 너무 애기 아니야? 도착! 안녕, 징징이들.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를 나왔는데, 사실 우리 회사가 얼마 전에 이사를 해가지고 제가 이사 선물로 이 넓은 테라스에 테이블이랑 의자를 선물을 해주려고 이렇게 딱 주문을 해놨어요. 지금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야외에서 여기 신문지 깔고 그냥 한번 해보려고요.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3, 2, 1. 저는 테이블 하나 끝났어.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약한데? 이건 너무 조립이랑 할 게 없어서 사실 못 막을 정도 있어 지금. 그냥 척척척 한 두 번 착착 하니까 끝났어. 하나 끝! 문자가 좀 어렵겠지? 뭔데? 간단한데 너무 예쁘다. 색깔도 그렇고. 이거는 상자 까는 게 제일 어려워.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다음에 전화 드려도 될까요? 보험 들으라고 전화를 많이 오지. 나 이따 보험을 챙겨야 할 나. 오, 진짜 근데 통화하면은 다 그런 얘기예요. 글쎄, 너무 신기해야 될 나. 보험 추천해 드리려고. 이거 진짜 너무 많이 가. 집에서 어젠가, 그저께인가? 트롤리를 주문해가지고 그거를 조립하는 걸로 주문을 했는데 하고 나면 뿌듯한 거 있잖아요. 찍는 거 아니야? 그냥 커피 마시러 여기 와서 커피 먹고 혼자 밥 먹기 귀찮을 때 와서 같이 밥 먹고 회의하고 근데 여기서 나중에 밥을 시켜주기도 해야 되나? 아, 의자는 설명서 안 읽고 그냥 펼쳐보시는 거. 아, 안 맞을 것 같아. 요즘에 워낙 이런 게 또 잘 돼 있으니까. 이거 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이건 조립이 아니에요. 이건 조립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주문을 잘못한 거야. 아니 주문을 잘못한 게 아니라 조립인 줄 알고 난 되게 엄청 많이 막 돌리고 나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돼 있네. 일단 이렇게 세트만큼이 구성이 좋잖아. 색깔도 너무 예쁘고 또 타고 나서 한번 티칙한 소리가 나야 되네. 엉덩이로 확인. 힘이 약하니까. 외칙 소리 안 나요? 오른쪽 엉덩이 힘이 부족했어. 지금 혼자 다 읽고 혼자 죽겠네 이거. 더워서 죽겠는데 야외 땡크쳐서 이거 시키고 지금 너무 잘하는 거 같아. 이거?
아 이건 언니 뭐가 없잖아 그냥 없어. 의자 피고 보지 않고서 손에 감자고 진짜 안녕 진진들 난 오늘 이렇게 회사에 힘든 여자를 내가 직접 조립이라고 하긴 했지만 세팅을 해줬어요. 난 아주 마음에 들어. 그리고 오늘 이거 해주고서 나는 회사 명함을 받았어. 그리고 회사에 자리가 생겼어.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명함이 생겼는데 짐TV에 좀더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출근도 하면서 회의도 하고 내가 만든 이곳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우리 회사 직원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겠어. 사실 지금 이거 하느라 약간 기운이 좀 빠졌는데 밖에 나와서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기분도 좋고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웃고 얘기를 하는 게 난 너무 좋았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명함도 받았고 내 자리도 생겼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 와, 나 명함 처음, 내 거 명함 처음 만든 거야. 근데 원래 명함 자기 손으로 만드는 거야? 나 지금 뭘로 해? 실장님, 팀장님 다 있죠. 대리, 사원까지 다 했어요. 그럼 그 밑엔 뭐예요? 인턴. 나 인턴이야? 저는 박이사야. 나 누구랑 얘기해? 왜 아무도 대답 안 해? 나 이사라니까 오늘부터? 퇴사할게. 퇴사한대. 노트북도 준다면서요 회사에서. 이사하기가 쉬운데 알아? 그러게 어렵네. 명함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속 일수가 좀 채워지면 저희가 정식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명함이 나왔어. 징TV 디렉터.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딱 박지연 이사님. 네. 네? 어? 이사님 왠지 알아? 그러실 것 같았어요. 이사가 될 걸 알았대. 이렇게 해서 딱. 여기 이제 내 자리지. 야, 다 어디 갔어? 나 이사 됐어. 다음에 올 땐 여기 이제 이사님 자리 세팅돼 있나? 다 자기가 해야 돼.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